한동훈 비대위원장,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네, 이거 약간 올릴 수 없나요? 코로나 얘기를 듣고 당장 이야기를 듣고 네네 돼지를 달 수 없게 하는 게 맞다 돼지를 달 수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좀 공격을 하는 모양새인지 어떤 입장인지 올리면 스피커 일단 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네. 들고 할까요? 이게 좀 낮아서 몸을 할 수가 없네. 아니, 고정하고 제가 들을게요. 네? 아 그렇습니까? 그럼 놓고 하시. 아 놓고 가겠어요. 네. 이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 몇 가지. 저도 한 말씀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째,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. 둘째,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.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문제의 손준성 검사를 징계를 하기는커녕 검사의 꽃이라는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. 손준성 검사를 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. 맞습니다. 네 번째, 한동훈 검사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수백 번의 카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,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? 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?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. 다시 한번 관심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.